올해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.8%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이는 7월 발표된 속보치 0.7%보다 0.1%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. 아직까지는 4%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흐름이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선 코로나19 4차 유행에 3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1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를 보면 지난 2분기 GDP는 476조 2,446억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0.8% 성장했습니다.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 회복이 두드러졌습니다.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민간 소비는 3.6% 증가해 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.